일단은 본인을 보자면 젊은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같이 들어와. 어? 본인한테 어? 귀신이 세 명이 보인다고. 남자 귀신 두 명에 여자 하나인데 그 여자는 자살로 간 것 같아. 남자 하나는 누웠다 간 건지 맞아 죽다 간 건지 침대에 누워 있다 간 건지 너를 보면 있잖아 머리가 핑핑 돌아 죽겠어. 어? 귀신은 왜 자꾸 달고 다녀? 주변에 죽은 사람 없어? 주변에 죽은 사람 없냐고. 있어요. 누구야? 친구야 누구야? 친구. 그 혼백들이 어? 가지를 못해. 인연이 깊었던 건지 어? 예. 본인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 영혼들 때문에 어? 있어야 되는 인연들이랑도 다 끊어져야 되고 어? 내가 보기엔 본인은 가슴에다 금패지를 갖고 태어났어. 어? 예. 근데 그 금패지를 갖고 태어났어도 예. 그 혼백들이 본인을 자꾸 바지 가리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는 맞지만 어? 그 나랏밥을 감옥에서 먹을 수도 있고 진짜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나랏밥을 먹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야. 어? 내가 보기에는 주먹밥도 좀 먹었어야 됐고 예. 진짜로 나랏밥을 먹었어야 됐고 했었는데 감옥 갔다 온 적 있어 없어? 맞죠. 근데 또 보자면 지난 과거와 세월을 돌아보면 본인을 돌아보면 예. 신분 세탁을 원하는 건지 어? 예.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건지 아직도 지금은 이동 중에 있다고 보이거든? 이동 중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이 본인을 그렇게 두지는 않아. 그 친구들하고 사이가 어땠어요? 그 죽은 친구 누군지 안다며. 재판받다가 어. 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지역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지도 죽었어. 아, 걔네들이 못 가. 한이 많이 맺혔나 봐. 걔네 때문에 안 돼. 본인 앞을 가리는 거는 혼백들이야. 어? 아파가거나 사고로 가거나 맞아 죽었던가 그 사람은 누구야? 맞아 죽은. 그러니까 뭐 다쳐가지고 바로 즉사한 게 아니고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뭐 치료를 받다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야. 맞아 죽은 거는 네. 해그레일 때 있어? 그런 있어, 사람 있어? 있어? 나는 어지럽고 계량은 어땠어? 계량은 어땠는데 너를 쫓아내냐? 어? 너가 죽인 게 아니야. 근데 너 왜 쫓아다녀? 친하지 않았어요, 내가. 근데 너를 왜 주변에 맴돌고 다니냐고. 너를 보면 있잖아. 말 좋게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고 간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너 있잖아. 어떻게 보면 스님 팔자고 너도 신가물이야. 알아? 너가 그래서 한 번씩 성격도 욱하고 이러는 게 신의 기운이 있어서도 그렇다 그래. 너도 가슴에 한도 많고 사람한테도 받은 상처도 많은데 그만큼 너도 사람한테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한다 너. 어? 너 그거 다 속죄하고 살아야 돼. 나 전부 무심 제발.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더 놀랬어. 머리 아파.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어. 이분이 더 놀랬는데. 구독자분이 더 놀랄 것 같은데. 아, 머리. 일단은 뭐 오셨을 때 한 분의 뭐 훈령이 아니고 세 분 정도 보여서 이게 감정이 그 선배들의 감정이 내가 느껴져가지고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아직은 너무 횡설수설해요. 근데 정확하게 보였던 거는 맞아 죽은 거, 자살한 거, 어? 그렇게 하니까 혼백 아무튼 셋이야. 근데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갔거나.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친구 중에 있냐고. 친구라고 봐야지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됐든 뭐 아무튼 남자. 남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본인 주위를 맴도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솔직히 뭐 용군TV 이걸 통해서 시간 내셔서 오셨기는 하셨지만 네. 아까 신령님들께서 하셨던 말, 말 그대로 뭐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신분 세탁을 원하는지 어? 예. 지금 꿈꾸는 게 높으신 건지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는 일이 있으신 건지 물어볼게 먼저. 네, 있어요. 뭐 그러면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아니요, 싶은 거예요? 여의도 가고 싶어가지고. 여의도 어디?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아직 젊은데? 예. 원래 했었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됐지만 예. 부모의 그늘이 이혼을 하셔야 됐던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사별을 하시던가 예. 그러면서 부모의 자리도 하나 비어보여요. 그러면서 예. 내가 교육을 받았어야 됐고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왜 그래. 아닌 삶을 간 거지. 나랏밥을 예. 청와대에다 국회의원에서 먹었어야 됐는데 부모의 그늘이 폈으니까 나한테 한 자리가 폈으니까 예. 말 그대로 나쁜 길을 가서 감옥에서 먹게 된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안쓰러웠나 봐. 어? 부모님 둘 다 계셔? 예. 같이 사셔 아니면 이혼하셨어? 같이 사셔요. 같이 사셔? 예. 사이는 좋으셔? 그거는 뭐 전 모르겠고. 원래는 본인을 보자면 부모의 자리가 하나가 폈대.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도 받고 바르게 온 가정을 이렇게 바르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됐지만 삐뚤어진 길로 갔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 말아야 될 감옥도 가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건데 다시 내가 가야 될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먼 거야. 나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노력을 하면 나한테 그렇게 들어와 있는 운으로 인해서 된다고는 하시지만 그 친구든 뭐 지인이든 각각 새 훈령 있잖아 잘 보내줘야 아무튼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게 없고 어? 잘 될 것 같아. 궁금한 예. 거 있으면 좀 물어봐봐. 그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아무리 내가 점을 볼 때 조상점을 보고 이렇게는 한데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크게 복받쳐 온 거는 흔치가 않거든? 근데 왜 내가 죽인 게 아닌데 근데 와 내인데 그죠? 아니 본인이 죽였으면 본인 당연히 감옥에 있었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그 친구가 왜 본인한테 붙어있는지 친했던 사이였는지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해를 풀지 못하고 간 게 있는 건지. 그때가 너무 어릴 때라가 도대체 기억은 못 나는데. 그때 몇 살이셨어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 올라갔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터세들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불러내가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고 본인이 불렀어? 내가 불렀나 그때 내가 안 불렀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사이가
그때니까. 내랑은 내랑 같은 반이었고 가가. 지기 나는 딴 반이었고. 그니까 본인하고 그 죽은 사람하고 사이가 같은 반이었어도 뭐 좋았던 사이였어 아니면 나빴던 사이였어요? 나빴던 사이는 또 아니에요. 나빴던 좋았다고 봐야죠. 친한 사이였어요? 아니 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친하고 얘기해봐봐. 근데 불렀는데 불러가 가가 뭐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 나는 친구들 여러 명이서 일해 있었는데 의에다가 불러냈어. 의에다가 나 처음에 안 나온다. 애를 참 막이더라고. 그래서 네. 화가 났지. 네. 친구들이 화가 났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 친구가 몇 대 집어갔는데 뒤집어들었고. 나는 그때 그게 죽은 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죽은 게 맞아요. 119가 왔을 때 죽었다 간더라고요. 내일 봤어요? 죽은 걸? 봤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인공호흡도 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근데 입에 거품이 나와가지고 내가 못했다니까요 내가. 본인이 죽인 건 아니고? 내가 죽인 건 아니죠. 나가 죽인 건 아니고.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중에 갔다 나왔죠. 감옥 갔다 나오고. 네. 그러면은 친구가 그 사람을 죽였고 본인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거품이 나와서 입에 거품이 막 나오니까 인공호흡 실제로 하진 않았고 그냥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제 어릴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 보니까 아 늘어서 못하겠더라고. 아니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근데 하마 119가 와서 보더니 아니 그리고 내가 이거 시체를 딱 죽었는 거 일단 들어서 딴 데로 좀 옮겨놔야겠다. 저번에 이게 몸에 힘이 없더라고 보니까 몸이 풀렸더라고. 둘이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숨은 끊어지고 뭐 그랬을 수는 있어도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느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간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었거든. 아니면 한이 많아가지고도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 아무튼 맞아 죽은 그 사람, 그리고 자살한 사람. 아무튼 뭐 그렇게 내가 느꼈던 건 본인이 그 자리에 있거나 뭔가 연관이 있었으니까 본인을 쫓아다닌 거겠지 뭐. 나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랑 그 집 아버지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잖아. 나는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 귀신들이 왜 나 따라다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야. 나랑 연관이 있는 건지 가족들끼리 연관이 있는 건지. 아버지끼리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아버지들끼리 아는 사이니까 어? 같은 나이고 그러면은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막아주던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니 본인이 막아줬으면 그 사람 살았을 수도 있잖아. 가슴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어? 본인도 예. 오늘 가셔서 생각 많이 좀 해봐봐. 예.